과거의 오명을 벗고 진정한 혈관 미남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? 4년 전보다는 제가 그래도 좀 관리를 좀 했으니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검사 결과에서 제가 만족할 만한 저의 건강검진이 나온다면 저는 이 병원문을 나서면서 야호! 소리를 지르면서 하겠습니다. 혈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뇌 MRA, 경동맥 초음파 등 각종 혈관 검사를 실시했는데요.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몸속 혈관, 그가 4년간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가 빛을 발할까요? 경동맥 초음파상에서 혈관의 내막이 약간 두꺼워져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정상에 가깝게 나왔습니다. 일단 천만다행이고요.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. 고혈압, 당뇨, 뭐 이게 가장 내 혈관의 적이라고 합니다.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광경 생활 습관에 뇌혈관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비결이 다 있네요. 그러니까요. 자, 그 이광기 씨가 혈관 건강을 위해서 빼놓지 않는 것 중 하나가 꾸준한 운동이었어요. 근데 사실 제가 솔직히 뭐 시간 내서 이제 운동하러 나가는 게 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.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은 하는데 몸은 움직이질 않는다든가. 네,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딱이에요. 그 제기 좀 쳐봤으니까. 네. 요거. 왜? 허공에다는 거. 한번 해보세요. 네,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나? 야. 조금 이제 이게 이러다가 이제 좀 속도가 붙는다. 속도가 붙는다.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. 진짜 이렇게 하면 허리까지 좋아져. 허리까지. 진짜 잘한다, 근데. 잘한다. 야, 이거 안무로 되겠다. 딱 끝내. 진짜 재밌다.